랄라 스윗이 벌써 10년 차가 됐대요. 맞아요. 축하드려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때요? 10년 차. 아, 10년 차. 네.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. 네. 10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? 10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? 초등학교 5학년. 네, 초등학교 5학년? 초등학교 5학년이 10년이니까.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. 까마득하다면 네, 아직까지. 아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제 나이 얘기 안 해줬어요. 몇 년 전? 97, 95? 아, 아니, 제가 97이고. 네,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. 대박. 야, 참 후배 마틴 스미스가 선배 랄라이스에게 10주년 기념으로 네. 뭐 선물 준비했다면서요? 아, 네 선물 준비했어요. 뭐, 궁금한 거. 설마 그 이제 설마 이런 거 아니지? 아, 맞아, 이런 거 아니지? 아 아니요. 그래도 준비를 이런 거 아니지? 아 아니죠. 오 뭐예요? 이제 핸드폰에 꽂을 수 있는 네. 마이크인데 네. 이제 음성 녹음 같은 거 하실 때 더 잘 나오더라고요. 네. 곡을 지으시니까 네. 이제 굳이 껴서 하시라고. 네. 약간 컨셉이 네. 이제 좀 약간 이제 네. 되게 필요할 것 같지만 쓸데없는 네. 선물 이런 컨셉이거든요. 아 요즘 유행하는 거. 네, 약간 이렇게 감사합니다. 노래방. 야. 우리 그러면 10주년 된 선배님 네, 뭐 준비하고 저희도 준비했어요. 아,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한테 가장 그 쓸모없는 무언가를 네. 갖고 오면 네네네.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쓸모 있어요. 아 그렇죠. 뭘까요? 조언 아닌가요 혹시? 이 비타민 D거든요. 새 것도 아니고? 조금 먹었어요. 조금 먹은 거? 네, 조금 적응이 안 돼. 이게 씹어 먹는 거라 해서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아주 조금 지금 먹었는데 이가 좀 안 좋으세요? 아니. 아니 이게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냄새가 굉장히 이제 풀려먹고 진심을 담아 야 진심을 담아 다만 너 안경을 없니? 너 패션이야? 네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유통기한이 내일 모레인데요? 아예 과다 복용해야 돼. 그냥 다 먹어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. 아, 아니, 감사합니다.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. 네, 네. 그렇지 하나 먹어볼까요? 아 지금 하나 먹어볼까요? 네. 좋다. 저도. 진짜 좀 따였네요. 네, 자 여기 있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, 이거 괜찮나요? 네. 어때요? 어때요? 이거 씹어 먹는 거 맞아요? 씹어야지. 씹어야지. 무슨 맛이에요? 나 표현을. 봄에 개나리가 입에 피었다면 노래 못하면 어떡하죠? 이런 행위지 않을까? 박별 씨는 혹시 선물? 저는 뭐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목베개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장거리 이동할 때도 많고 네. 그쵸. 네. 차에서 참 목 건강에 중요하죠. 네, 좋더라고요. 지금 근데 생각할 때죠. 맞아요. 네. 저는 이거 드리고 새 거 살라고요. 원래 새 거. 솔직히 물어볼게요. 네. 이거 목베개 베고 네. 목이 뻐근하든가요? 시원하든가요? 아 이게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. 우리 태원이가 네.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. 네? 향기는 괜찮은가요? 아, 향기 네, 약간 엄마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비타민 먹어. 이런 거 알겠습니다. 좋네요. 아, 좋아요.